지난 주말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차들이 불법 주차한 차량들에 막혀 현장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아파트 출입구를 지나 단지 안으로 들어섭니다. 하지만 좁은 도로를 따라 빼곡히 이면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좀처럼 나아가지 못합니다. 못 들어가요? 새벽 시간 15층짜리 아파트에서 난 불이었지만 고가 사다리차와 펌프차는 단지 옆큰 도로에 세울 수밖에 없어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믿음 주차를 안 하게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저 차량이 주차장이 없으니까 전화해봐도 난리 납니다. 화재가 난 아파트 단지 주차장입니다. 인근에 주차할 공간이 많이 보이지만 이 차량은 여전히 소방차 전용 구역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4명이 숨진 의정부 아파트 화재도 이면 주차가 피해를 키운 원인이었습니다. 20년도 이상 아파트는 심야 시간에는 구급 차량도 출동이 어려우니 주민들께서는 한쪽 면에 주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 주차에 대한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은 여전히 전국적으로 1,400군데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